충청북도 충주에 청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동식 집사님이 계십니다. 조동식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이제 대학 교수이신데 자기 집안은 14대째 외아들만 태어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형님이 14대 외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이제 형수님이 시집을 왔고 이제 결혼을 시켰으니 부모님들은 빨리 후손을 봐야 합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새댁을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며느라기가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며느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할 새댁이 부끄럽잖아요.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서 아유 몰라요 그러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시어머니가 같이 와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안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며느리에게 아멘이라고 해야지, 아멘 해야지. 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제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댁이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을 하지 않고 몰라요, 창피해요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도 답답해서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시어머니가 오히려 옆에서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다행히도 그 집에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문제는 이 새댁이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이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져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조동식 집사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씨앗이 발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들이 그 아기 새들이 이렇게 둥지에 있으면 이제 어미 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지지배배 제비가 그러나요? 뭐 어쨌든 그 어미 새에게 그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립니다. 우리가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누구에게 이렇게 차례대로 이 어미 새가 먹이를 주는지 잘 의문이 가는데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 소리를 크게 내고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가 고프기 때문이고 그만큼 이제 먹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아멘으로 갈급한 신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문제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여자에게,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아이에 대한 소식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못 살게 굽니다. 시어머니가 보약을 해오기 시작하고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꾸 푸시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현대 어떤 이 가치관들이 그래도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정말 천덕꾸러기가 되고 조롱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또 특별히 시댁에서 정말 바늘방석에서 이렇게 앉는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때로는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뭐 더 그 압박감이 심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여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가정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핸드캡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한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아마 첩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첩이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도 잘하고 아이도 낳고 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힘든 건 뭐예요?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두 부인이 이제 두 사람이 한 남편의 두 부인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한 사람은 아이를 임신을 잘하고 아이를 낳은 것을 순풍순풍 잘 낳으니까 더 한나로서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거기다가 분인나가 참 인격적인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한나에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은 것이 하면서 더 옆에서 이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인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분인나가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한나가 한 달, 두 달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수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나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을 생각해 보셔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가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엘가나가 이 남편이 특별히 한나를 사랑합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핍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나가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게 결핍될 때 우리 인생의 큰 그 마음의 상심이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불투명한 미래,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도 또 상사들과 동료들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속에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문제지라고 그러잖아요. 문제지. 인생은 문제지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또 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눌려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또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한나가 응답받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결핍된 사유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응답받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 처음에는 이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통곡하면서 처음에는 기도하죠. 체력도 되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육체적으로 지쳐갑니다. 그러면 이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이제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이제 보면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주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죠.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5절,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정을 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쏟아 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쏟아 붓다. 마음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무엇 어떤 마음이죠? 상심된 마음, 고난의 마음, 고통하는 마음, 아이를 갖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기도는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죠.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중언 부언이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심정을 쏟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옷을 찢는 것은 이것도 대단히 자신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 또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찢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또 종교적으로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찢었단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그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심정을 쏟는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난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가십니다.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위에 있는데 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부하죠.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잖아요. 개 취급.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개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또 상관없다고 그러고 또 개취급을 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취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심정이 바로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같이 심정을 쏟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 여인처럼 심정을 주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응답받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1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정을 통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기도는 혼의 기도입니다. 혼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의 기도, 영의 기도.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기도는 혼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영의 기도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혼의 기도도 좋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혼의 기도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그 시골에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 지하수를 품어 올리는 펌프. 펌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알려나 모르겠는데 그 펌프에 지하수를 품어 올리는 이 수동식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는 이 먼저 물을 부어야죠. 그렇죠? 물을 먼저 부어줘야 이제 그 지하수를 시원한 지하수가 품어져 올라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마중물 한 그릇을 이 펌프에 부어줘야 이제 펌프질에 힘이 받고 그래서 지하수가 품어져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비록 혼의 기도일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기도에 저 영혼 깊숙한 곳에 우리가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생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이 우리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부터 영의 기도를 드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이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마중물이 되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없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상황이 되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형식적이 돼요. 예, 펌프질을 하는 것 같아요. 펌프질을 해요. 마중물이 없으면 절대로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뭐 수백 번을 펌프질을 하고 또 뭐 한 시간을 이거를 펌프질을 한다고 해도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없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마중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병든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율례,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현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가 그의 태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야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야속하신 하나님. 아니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수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의 문을 닫아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참 야속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가 앞을 보는 것과 어른이 앞을 내다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관점이 다르잖아요. 아이가 보는 50cm 위에서 시선, 그 시선으로 보는 것과 1m 80에서 보는 어른의 시야에서 보는 그 앞은 벌써 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한나를 바라보시면서 한나에게 한나의 태를 닫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체력적으로든 눈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대신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홈리와 비니아스 이 두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 이 두 제사장이 불량자였다는 거예요. 불량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리고 더 추악한 성적인 범죄까지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그 사회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길과 바른 진리를 지도해 주지 못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흑암 속에서 방황하며 사단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고통당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흘리는 그 눈물은 한나가 흘리는 그 눈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한나의 기도, 괴로운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시집을 왔고 내가 지금 수년을 살면서 내가 아들이 없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기도할 때 이제 그 혼의 기도를 넘어서 영의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 울고 계시는 하나님, 울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슬퍼하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저렇게도 방황하며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인도할 나의 목자가 없구나.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그리고 그 어두운 그 영적 흑암 속에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로소 그때 한나는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러십니까?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아들이 없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이 문제 고쳐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던 나의 그 외침이, 그 통곡이, 그 눈물이 그 심정을 통하는 그 순간이 이제 바뀌었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보다 더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군요. 나도 아들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여러분의 그 괴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붙들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신령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괴롭잖아요. 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좋은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적인 귀로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우리의 영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에게, 짐승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영의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을 넘어서 혼의 기도를 넘어서 영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가 내 혼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혼적인 생각,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내 지식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죠.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현실적인 필요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기도로, 그래서 영의 기도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혼적인 기도를 넘어 영의 기도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을 이 한나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미스바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백성들을 지금 다 회개하고 회개하게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오는 그 놀라운 어둠, 흑암의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한 여인의 고통의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여인의 그 소원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1절에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붓죠. 이스라엘의 1대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2대 왕 다윗,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 데이비드, 킹 데이비드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인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나가 그 약속을 소원을 지켜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외에도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한나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이 한나가 아들 셋에 딸 둘, 그래서 총 여섯 명의 자녀를 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밥을 먹어도 돌을 씻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며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슬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구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내 백성들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 저렇게 타락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마중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옳지만 하나님께는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그가 그 현실적인 문제로 마중물을 삼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스텝과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기도하는 그 스텝이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가정이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기도로 들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